비트코인의 트랜잭션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밥이 있죠. 밥이 있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24코인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 일단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개념은 우리가 함과 열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퍼블릭 키로부터 파생돼서 나옵니다.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부터 만들어지고, 밥의 퍼블릭 키는 밥의 프라이빗 키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앨리스가 밥에게 24코인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밥이 앨리스에게 자기의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종의 함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 키를 보내주면 이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앨리스는 보다시피 락킹 스크립트를 돌려요. 락킹 스크립트의 아규먼트로서 밥에게 쓴다를 받은 밥의 퍼블릭 키를 넣는 거죠. 그러면 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 함에다가 앨리스가 이제 돈을 넣어서 보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트랜잭션들은 이전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이 서로 해시로 연결되듯이 트랜잭션들도 계속해서 해시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락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각각도 위변조가 될 수 없도록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함에다가 넣고, 다음에 락킹 스크립트 있잖아요. 이걸 돌려서 이게 함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코인 어마운트하고 이렇게 다 넣어서 이걸 이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다가 전달하는 거죠. 그럼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는 이제 1대1이니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어떤 토렌트와 같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한 서버가 없이 구동되는 그런 네트워크이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밥에게도 전달되고 그리고 마이너에게도 전달됩니다. 마이너는 이제 북키퍼들이죠. 그렇죠? 북키퍼들은 새로운 장부를 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키퍼들이 앨리스에게 밥에게 돈을 줬다 하는 이 사실, 이 거래를 전달받게 되면 확인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 코인이 진짜 코인이 맞는지, 그죠? 진짜 비트코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코인의 진짜 주인이 앨리스가 맞는지, 그죠? 앨리스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UTXO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니까 output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input이고, 그죠? 이게 input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output이에요. 오른쪽이 output, 왼쪽이 input이 됩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받아서 아직 쓰지 않으면 그것이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 되는데,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밥이 다시 엘가에게 8코인을 주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밥 역시도 이제 UTXO 코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엘가가 엘가의 팝키, 퍼블릭 키를 밥에게 전달하죠. 그러면은 이 밥은 이 엘가의 퍼블릭 키를 받아서 거기다가 럭킹 스크립트를 돌려서 함에다 담는 거예요. 이 함을 이제 엘가만 열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밥이 이 주는 엘가에게 주는 돈이 진짜 자기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전에 밥에게 준 사람이 누구죠? 앨리스잖아요. 그죠? 앨리스가 이렇게 락킹 스크립트에 담아서 보내줬죠. 요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전에 돈을 준 사람으로에게서 받은 그 함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열어보는 것이 밑에는 요 부분입니다. 뭐냐니까 이거 언락킹 스크립트 있죠? 요것을 까만색으로 표시해놓을까요? 이렇게 언락킹 스크립트에다가 아규먼트로서 두 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앨리스가 밥에게 준 거예요. 그죠? 앨리스가 주는 함이죠. 함. 그 함이고, 그리고 이 함을 여는 열쇠. 요거는 밥의 프라이빗키예요. 그러니까 요 함을 앨리스가 만들 때 이 팝키를 아규먼트로 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밥만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 함을 열 때 밥의 프라이빗키를 전달하게 되면 요 함이 딱 열리겠죠. 열리면 값이 리턴값이 트루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는 아하, 이 돈이 밥의 돈이 맞구나 하는 것을 밥과 엘가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밥에게 돈을 줬던 앨리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엘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앨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돈이라는 걸 증명해서 밥에게 주게 된 거죠. 그럼 앨리스가 자기 돈이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에 앨리스에게 돈을 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락킹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락킹을 했네요. 볼까요? 위에 보니까 위로 좀 올라가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쭉 올라갈게요. 쭉 올라가니까 여기 그림을 볼까요? 자, 처음에 앨리스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앨리스한테 돈을 준 사람이 찰리와 데이브와 존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세 명이 앨리스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랬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앨리스가 바비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명이죠. 세 명이니까 밑에 다시 돌아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앨리스의 락킹 스크립트에는 세 명의 파블리키 찰리와 데이비와 존 있죠. 요 세 개를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다 열어서 그런 다음에 요 세 개의 돈,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내 돈이 맞다는 것을 앨리스가 증명을 해야지 하니까 여기 이제 트루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여기 트루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너가 아하 이게 앨리스 돈이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 간의 거래에서 앨리스가 돈의 주인이라는 것은 앨리스 이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 그 함을 앨리스가 열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고. 그죠? 이 밥은 밥이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엘가에게 돈을 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밥에게 돈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 이게 함이죠. 그죠? 이 함을 밥이 열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죠. 그때 또한 밥이 엘가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 엘가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함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 함. 그럼 엘가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가 판단해서 다음번 블럭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때 UTXO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